안녕하세요, 대작파십니다. 현재 제오 인격이 업데이트가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이벤트로 이렇게 가장 황당한 청룡, 황제를 잠칭하라. 광대 조커, 황당한 청룡 패키지가 출시됐네요. 근데 이걸 기다렸어. 바로 삽니다.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네, 황대 거는 내가 하나 꼭 사야지 했어요. 예, 바로 사겠습니다. 뾰로롱. 제10 스킨 광대 나왔네요. 교체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황당한 측량까지 얻었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껴보고 바로 가봐야죠. 자, 일단 추리의 길은 이것만 넣을게요. 오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 15점이네. 일단 올킬이 힘들 것 같고요. 한 3킬 정도? 아니,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가버리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광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광대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로 뭐 로켓 개조니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세사리도 장착을 했네요. 이러면 이제 이 악세사리가 있으면 돌진 로켓 특수 효과가 발동된다고 하네요. 그 이외 나머지는 뭐 아직 패스는 없고요. 웃는 광대 딱이네요. 자,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잭팟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괴담 미술 이벤트도 저는 이걸 받았어요. 2시간 남았네. 광대를 아주 좋아합니다. 가보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광대! 에헤헷! 광대가 왔어요! 상대방 보면은 두 명이 고인물인 것 같아요. 2018년도 전에 나 2019년도부터 했는데 그렇게 렉이 걸리고 렉 걸리면 안 되는데. 에헤헷. 광대로 바꿔주고요. 특성은 플래시로 가겠습니다. 플래시가 난 좋긴 한데 플랫포트 할까? 지정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비정상도 좋아 보이고. 전 플래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플래시가. 경청도 좋긴 한데. 생존자 발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퍽을 또 껴가지고. 예. 그건 문제가 별로 안 되거든요. 퍽이 이제 지금은 한 방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이명 때문에 대충 알수 있어요. 그리고 한방 꼈습니다. 만류. 상대방 레이저 안 하는데 지금은. 의사 두 명에 기계공이 하나 있고요. 아, 의사 하나, 기계공 하나, 용병 하나, 그리고 샤먼이네요. 근데 샤먼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샤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무서운 아이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스킨 샀는데 올킬까지 하면 싹 각인데. 가보겠습니다. 전 보통 생방송으로 주로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긴장되네요. 아, 멋있어. 물론 이 뒤에는 이제 거의 볼 일이 없지만 대. 자, 가보겠습니다. 호수머리네요. 바람이 날게 좋았고요. 이쪽 없는 것 같고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무난한 건 가운데 쪽으로 갑시다. 렉이 좀 있네요. 이거 낮춰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오른쪽에 실패했죠? 원활이네. 자, 저기 하나 실패한 소리 들렸어요. 움직였죠? 어딨어? 못 봤는데 갑자기 소리나? 못 봤는데 지 혼자 소리나? 여기 있다. 못본줄 알았는데 진짜 본 거였다. 일로 도망쳤네요. 절로 돌아갔네. 봤다. 자, 보니까 누구지? 봤어요. 기계공이네요. 좋습니다. 스킬 쓰기 전에 죽여버리면 개이득이죠. 아, 이걸 못 때렸다고? 아, 멍청이. 하지만 이번 때렸고요. 한 번만 더 때리면 스킬 쓸수 있어요. 제가 넘어갔죠? 자, 샤먼이 왔어요. 자, 저거를 뽀개야 돼요. 도망갔구나. 자, 통을 뽀개고요. 지나간 거 봤어요. 자, 봤습니다. 나이스, 잡았습니다. 기공 잡았네요.
그 문은 뽀개줍시다. 이게 문이 더 이러니까 보기가 쉽구만. 야, 너 어딨냐 너. 아니 잡았는데 시체가 없다. 아 저기다. 저기 있는 것 같아 느낌. 아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자꾸 발견하는 거야. 난 발견 못했는데 여기 있네요. 때렸다. 아 공포력이 안 닿았다 이거. 일단 기계공은 데리고 간 것 같아 시체를. 샤먼이 딥자 잘하나 본데. 나 큰일 났다 이거. 하지만 나한텐 이게 있다. 아 근데 장착 안 해가지고 큰일 났다. 괜찮아요. 좁혔어요. 좁혔어요. 장착했으면 무조건 잡았죠 저거. 지금 내릴 거고요. 때렸다. 머리 좋았죠? 귀 없는지 보고 발전기장 하나 켜졌어요. 나쁘지 않아요 상황. 들고 갑시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좀 발전기 저거 맞겠습니다. 저 돌리고 있던 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바로 여기 갑시다. 걸었고요. 장착하고. 자 발전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세 개만 지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첫 번째 걸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고민입니다. 바로 옆에 있네요. 못 때렸어? 이걸? 때렸어요. 뭐 이거 못 때렸다고? 나이스 최후의 바람. 이거 막혔어요. 한 대 더. 이거 뭐야 점수 기계야? 진짜 어이가 없네. 저 샤먼도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어 이게 뭐지 왜 보자 나갔지? 개이득 봤죠. 자, 저도 이득 봤습니다 지금. 자 여기 있죠? 아 때렸다. 때렸는데 실수. 또 때렸고요. 야 지금 다 피 많이 달았죠? 자 샤먼 지금 포탈 열었죠? 저 잡아야 돼 지금. 자 저 의사 잡으면 끝납니다 이제. 의사 남았죠? 아 나이스! 샤먼이 맞았어요. 좋아요. 일단 의사까지 때렸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황 엄청 좋아요 지금. 샤먼이 엄청 잘하거든요. 저건 키캠이다 넌. 넌 나랑 한번 키캠 하자. 몇 달 겁니다 그냥. 지금 샤먼 잡아야 되거든요. 다 펴고 얘는 그냥 걸기만 하면 돼요. 걸기만. 나 아이템이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구만. 샤먼 너 아직 누워있어요. 의사는 죽고요. 자 빨리 갑시다 구하기 전에. 아 구해버렸어! 하, 이런 아주 좋아요. 상황 좋아요. 지금 한 개밖에 안 켜졌거든요. 위에 있습니다. 자 포탑 탔죠. 자 좀 플래시 있어요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아씨 뭐 여기 써졌어 지금? 써진 거예요 지금?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이거 길게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갑시다. 나이스! 아하 정말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자 하지만 뽀개졌다는 거 뭐 때렸다 멍청이. 제가 이게 대바들 좀 해서 네, 이런 건 좀 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일단 걸어주고요. 근처에 저것밖에 없네요. 이러면 별로 저한테 안 좋아요. 지금 발전기 근처가 아닌데 오히려 좋은 거는 이 근처로 죽는다 그게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광대는 좋아하는데 예 왜냐면 뭐야 이거 아씨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장착하는데 씨 아오 나 아 잡았다. 아 야 너 뒤졌다. 일로 와 너 일로 와 딱대 이 자식아. 뭐 자 일단 벽 안 치고요.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실드 못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다. 이 의사가 너무 일찍 죽었거든요. 자 부활시킬 수 있거든요. 조심합시다. 나이스 하게 때렸고요. 자 이제 슬슬 회복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샤먼을 겁시다. 왜냐 용병은 곧 누울 거니까요. 기고 혼자 남겠죠. 뭐 개구 가든가 말든가. 네, 리뷰하려고 찍은 건데 개꿀이네요 지금. 용병은 죽습니다. 자리 안 되거든요. 저기 있는 거 봤죠 방금? 아우라 봤어요. 자 지금 실패했죠? 구하러 가는 건데 지금 기계공. 여기에
있네요. 나이스. 하게 때렸고요. 끝났습니다. 올킬. 나이스. 끝났습니다. 아, 스킬 리뷰하러 왔는데 아주 다행이네요. 아, 좋아요. 아마 용병은 자일이 있을 거예요. 혼자 일어나는 거. 그러면 얘는 죽었죠. 얘를 먼저 걸면 이득이죠. 걸고 빠져나가는 스킬은 아직 없으니까요. 승리로 탈락해서 올킬 다 됐네요. 아주 여러분들 CDBJ 아 뭐야, 행복했네. 아무도 못 간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대헷 한 개꿀띠 대헷.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겼네요. 자, 죽은 애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띄웁니다. 코란의 우울한 노래. 얘들아 수고했어. 어떡하겠니. 이거 전설 스킨 쓰니까 뭐 더 좋은데? 퀘스트 깨는 거 보니까 아주 초보죠. 저는 뉴비입니다. 고생했어. 샤먼은 인간적으로 잘했다. 진짜 얘 때문에 게임 터질 뻔했어요. 초반에 의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제가 아직 할 줄을 잘 모릅니다. 레벨 65죠 데이터는 제가 이제 첫집 8회 생존자 명중 18회 로켓으로 거의 한 4-5번 친 것 같네요. 나중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거 보면 구출횟수 1회 2회. 이건 아마 용병이겠죠. 네, 용병도 잘했습니다. 자, 남은 발자국은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전설 스킨 리뷰해봤는데요. 어떻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레벨 3이나 올랐네. 네, 저는 컴퓨터로 하고 있긴 해요. 솔직히 모바일로 하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팔목이 아파가지고. 내일 첫 승리.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해봤는데 재밌게 보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광대. 정말 이걸 왜 좋아하냐면 제가 대바다에서 이제 대바다에? 네, 데드 바이 디얼라이트에서 이제 톱구를 좋아해요. 거기다 방구, 코스튬, 광대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잘 맞았어 아다리가.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플러시 이거 생각보다 좋은. 벽은 못 가나봐요. 이거 몇 번 안 써봤어요. 지금 한 세 번째 써보나? 어떤 거 좋은지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잘 몰라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대잭팟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뿅!